가봅시다. 일단 제가 좀 뽑아놓은 게, 지기 TV, 운지기 TV, 그리고 황인수, 피지컬 100, 정국, 황영웅, 이렇게 있는데요. 지기 TV부터 봅시다. 자. 코트야. 경매 컨텐츠 재미나네 키키키키요. 아, 감사합니다.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느낌 있어. 좋아. 그냥 이슈 글 인기글에 보면 있지 않을까요? 인기글에 읍내. 네, 조금 한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이후로 말이죠. 자, 맨 처음부터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죠? 네, 맨 처음에. 이게 저는 참 이번 일이 빌드업이 정말 네. 본인도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운지기 TV님. 예. 예전에 그 쇼츠라든지 이런 알고리즘 통해가지고 그 띠엔님이었나? 뭐 이름 뭐였지? 그 예. 따님이 너무 귀여워갖고 굉장히 좀 저도 이제 뭐 팬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좀 되게 재밌게 봤던 그런 예. 유튜버 분이었어요. 약간 그 홍구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 떼야 떼야 예. 처음에는 이제 그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밤에 지인들이랑 술자리를 갖고 언덕 쪽에 이제 차가 있었다. 그래서 대리기사님 호출해서 차가 위쪽을 좀 향하고 있어서 헤드라이트를 켜가지고 대리기사님 조금 더 찾기 편하시라고 차를 반대쪽으로 이제 돌렸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그때 이제 경찰관 분이랑 마주하게 되고 그 결과 0.05 수치로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시면서 영상을 이제 올리셨는데 안타깝지만 어쩌겠냐. 그러니까 안타깝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지켜봤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론이 아, 그러냐. 그럼 블랙박스를 공개해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 영상이 올라왔던 게 그거 좀 찾아주세요. 예. 처음에 녹음본? 맞나요? 예. 유튜버 지기는 25일 오후 2시쯤 음주운전을 황급히 영상을 내리고 운전을 한것 자체가 음주운전입니다. 기사님을 위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며 잘못을 덜어내려는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리고 차를 돌리고 내리자 목소리 족같네요. 예. 그거 이제 저 내거 유튜브 그저 풀영상에서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리기사님도 아까 녹음본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리기사님도 아 저기 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대리 또 이제 부르셨고 했으니 예 잠깐 저 편하라고 이렇게 편의를 봐주신 건데 아좀예그좀 예, 그좀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너무 안타까웠다 예, 라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불박을 공개해라 이러면서 네가 정말 떳떳한다면 이제 불박을 공개해라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그 피드백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또뭐 이런 그 댓글이 있어요. 뭐 청와대 주변 용산 봉피양 소고기 집앞 아닙니까? 기동대 경찰관이 거점 근무서는 장소 앞에서 비틀비틀 차 타고 연석에 부딪히는 거 보고 경찰관이 갔는데 억울하단 뉘앙스는 뭘까요? 대리기사뿐 아니라 지기님도 봐달라고 한건왜말안 하나요?
그 상황을 목격했던 목격담이 이제 댓글로 올라왔죠. 굉장히 꽤나 이제 상세하게 위치라든지 뭐 그때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댓글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게 뭐 구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이제 들었어요. 봤을 때.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그 선동일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마치 그런 것처럼 주작해 가지고 글을 쓰면은 맞네. 맞네. 아, 이거 맞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근데 구라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예. 아무튼 댓글은 삭제됐다 그러고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존나 신기하더라. 대리기사가 찾기 힘들 정도의 언덕이면 차 앞뒤만 바뀌는 와중에 경찰이 갑자기 와서 음주단속을 한다라는 게 솔직히 불박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네 굉장히 좀 소름 돋게도 전혀 이 해당 음주운전 논란이랑은 다른 문제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학폭 논란인데요. 인천산 32살 이민식입니다. 저는 숨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거고 제가 말한 부분에 거짓이 있다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명시합니다. 이제껏 DC라는 포털 사이트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여러 연예인, 셀럽들의 추문을 뉴스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들어왔고 그때마다 중립결을 박는 걸 원칙적으로 여기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제 글을 제 글 읽고 믿건 안 믿건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뭐 내가 지금부터 쓰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지기TV는 나를 괴롭혔는가? 사실입니다. 돈을 뺏거나 폭행을 하진 않았지만 지기TV 및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저를 왕따시키고 괴롭힌 것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적 장애인을 괴롭혔는가? 사실입니다. 저 또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싫어했고 같이 놀리는데 동참하거나 묵인했으니 말이죠. 네. 당시 학교를 다니던 90% 이상의 학우들이 동조 혹은 방관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기TV님의 잘 본 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거죠. 예. 이게 지금 그 왕따 논란이 있을 때 항상 이제 올라오는 그런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있죠. 예. 방관자들도 나쁘다고. 예. 그거를 말리거나 막거나 하는 게 아니라 동조하는 거나 방관하는 거나 똑같은 폭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대다수의 어떤 그런 그 다수의 힘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내 일이 아니니까 뭐 괴롭힘을 당하건 말건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쉽게 그거를 동조하는 그러니까 동조보다는 이제 쉽게 그거를 방임하고 그런 이유가 사실은 선생님한테 꼰지르거나 뭔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맞게 되면은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방조한다 뭐 방임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크게 책임이 없다라는 주의예요. 저의 마음은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며 그리고 그거를 막았을 때 또 나에게 나의 앞으로 남은 그 학교 생활이나 그 단체 생활에 있어서 학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사회인데 예, 방임하고 방조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상 예, 왜냐면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게 됐을 때 누가 나를 또 막아줄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피해자가 직접 자기 어떤 그런 피해를 갖다가 또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 뭐 학교 폭력 상담 센터라든지 그리고 게다가 사회적인 시기 자체가 지금 그 더 글로리 그 드라마가 굉장히 또 선풍적인 또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폭에 대한 그 키워드가 굉장히 좀 예, 날이 서 있어요. 그쵸? 예.
나는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왕따 당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지도 않지만, 친구가 글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말할 생각도 없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당사자인 내가 나타나서 글을 쓰겠다 해서 이제 글을 쓰신 거죠. 그 전에 어떤 제보 글이 있었나 보죠. 사과했나? 임동규는 사과를 했는가? 예, 사과했다. 페북으로 자기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전화해달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임동규를 만났다. 지기TV로 어느 정도 잘 나간다는 친구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십새끼 운도 좋네, 잘 산다니 됐다, 빌어먹을 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전화를 걸자 보자고 했고, 새벽쯤에 만났다. 주요 요지는 내가 가끔 너 생각을 했다.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다. 나는 그때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다. 사과한다 였습니다. 당사자랑 이제 그런 그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죠. 매듭을 잘 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나는 그냥 용서를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사과를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인터넷에서 나불거릴 생각은 없었는데 누가 내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진 않더라고. 그러니까는 뭐 네가 지금은 사과한 거에 대해서는 그때 너를 용서하진 않아. 하지만 난 너의 사과를 받아줄게. 내가 너로 인해서 지금 생활을 못하거나 어떤 정신적인 피해로 지금까지 뭐 살아가고 있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처신 잘하고 그래 뭐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끝냈어요. 예, 매듭을 잘 지은 거죠. 그래서 운동 관련 도움도 좀 받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별 생각 없다. 나를 괴롭혔으니 인간보다 사필귀정이다 라고 생각도 안 한다. 내가 좋은 놈이고 저 놈도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도 안 한다. 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임동규한테 좀 그런 따돌림을 당하고 그랬을 때 뭐 내가 언제나 피해자인 입장도 아니었고 나도 충분히 나빴을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물론 괴롭힌 놈이 잘못된 건 맞지만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학교의 그 애들을 누군가가 지켜줄 수 없다는 게, 그죠? 2000년도 8월 23일 이때 미리 연락을 했었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유튜버로 잘 나가게 되고 했을 때 내 과거가 과연 깨끗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그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예. 순탄치 않았던 그런 기억들, 예. 걸림돌 같은 그런 기억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당사자랑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쟁점은 뭐냐? 이분은 이제 그 당사자끼리 이제 합의를 보고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 이제 또 다른 이 반에 이 송도 어디 고등학교길래 이 씨발 뭐 왕따를 이렇게 존나게 시키는 거야. 이 개새끼들이. 어디 고등학교예요? 근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좀 그 뭐 지적 장애 약간 그런 친구가 있었나 봐. 경계선 지능장애 뭐 이런 거였나 보죠. 아니면 좀 약간 모자란 그런 친구들. 예.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유튜브를 접어요. 이글 이후로는 어떤 활동 같은 게 이제 전혀 없었고 어떤 피드백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그 논란이 있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내가 이 그럴 그 내 가족들, 참 주위 사람들, 예. 이게 참 크거든요. 예. 짊어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가족분들도 좀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예.
또 영상도 다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제 뭐 그 헬스장도 차렸다고 하더라고. 예. 전재산 몰빵한 플레이그라운드 직이네. 이런 곳이 있는데 플레이그라운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제 채널뿐만 아니라 윤성빈 채널, 아모띠 채널 등 제 채널의 많은 사람들이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운동에 관심 있고 피트니스 쪽에 이렇게 관심 있는 그런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장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이것조차도 조금 약간 문제가 좀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운주운전으로 해가지고 이게 참 그 빌드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굴려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이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 와, 이렇게까지 간다고? 근데 이게 또 이 그 학폭 관련된 따돌림 관련된 이게 피해자가 또 여자라 그러더라고. 여자. 신성고등학교라 그러네. 강제전학도 갔었다. 징계위원회도 열렸었고. 장애우 폭력은 사실인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다. 학교 반 애들 절반 이상이 박 씨를 괴롭혔다. 너나 할 거 없이. 그래서 박 씨를 꼬집거나 놀린 후에 박 씨한테 야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이러면은 언제나 받아줬었다고. 알았어 이렇게 막 받아줬겠죠. 이 대목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네요. 예. 이 반 자체에 문제가 있었구나. 아 제발 관상은 과학이라고 안경으로 커버한 것 뿐이라고 이러는데 난 진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항상 그 관상충들 예, 내 일할 줄 알았다 충들 존나 역겹네. 녹음기 또 돌려? 또 역사 공부해야 돼? 관상충들 특 범죄자들 몽따주랑 모범시민상 받은 사람들 몽타주랑 섞어갖고 20명 올려놓으면은 못 맞춰요. 비영신 새끼들. 제 관상은 어때요? 넌 패스. We got pictures of some Korean. 코트야. 존나 처먹게 생겼지 뭐. 아, 맞아요. 되게 재밌는 쇼츠가 있었는데 항상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그런 그 관상충들한테 일침가하는 쇼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되게 웃겼는데 아 제가 스크랩을 좀 해놓을 걸 그랬네요. 예. 코트야. 컴플레인 존나 잘 걸 것 같이 생김. 저는 누구 괴롭혀 본 적이 없어요. 예. 괴롭혀 본 적이 없습니다. 코트야. 무도에서 나왔잖아. 돼지상은 왕이라고. 코망이시야.
괴롭힘은 제가 당해봤죠. 근데 좀 이제 그 찝찝한 기억은 있죠. 뭐냐면은 이제 저도 방관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방관을 안 할 수 없었던 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방관하는 사람한테 막 잘못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용기를 내갖고 그런 다수의 어떤 그런 집단적인 따돌림을 가지고 학교에서 크림빵만 먹을 것 같이 생겼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다수의 힘이 참 무서워요. 그죠? 예. 일진들 한 10명이 갔다가 한번 괴롭히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정의롭게 영화처럼 야 니네 여러 명에서 이렇게 한 명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야? 어? 이게 맞냐 얘들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걸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저도 제 어떤 그런 과거의 한편에 있는 그런 좀 찝찝한 그런 기억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놈이 너무 무서운 거라. 예. 괴롭히는 놈이 너무 무서워요. 예. 덩치도 막 이만하고 막 주먹도 막 이만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싸움도 제일 잘하고 이런 애가 막 그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막 애들 거 막 학용품 뺏고 뭐 체육복 뺏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그 짓을 해놓고 나를 보면서 웃어달라 이거지. 이제 그런 학교 교실에서 그런 어떤 그 권력자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남들한테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이게 마치 재밌는 놀이인 것 마냥 니들도 내 기분에 공감해달라는 것 마냥 막 조업해놓고 건드려놓고 뒤에 쓱 보고 애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을 때 이렇게 웃어요. 그 웃으면은 그 웃음에 이렇게 웃어줄 수밖에 없다. 그게 내 굉장히 좀 찝찝한 기억이라는 거죠. 안 웃으면은 맞으니까. 안 웃으면 맞아요. 예.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안 웃었다? 솔직히 안 웃기고 좀 되게 분위기가 무서웠어요. 학교 그 내에서. 예. 교실 내에서. 그 뒤로 딱 쳐다보고 이제 조폐 막 조폐고 막 야인시대 그때 항상 뭐 좀 유행하고 막 이럴 때라서 막 조폐고 막 어깨 잡고 있다가 제일 많이 하는 짓이 이제 복도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복도 아시죠? 예. 청소 시간에 항상 그 페인트 통에 담겨 있는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 그런 건 못하더라도 증거를 남겨주는 것 정도는 밥 해줄 주걱으로 수 있었을 텐데. 왁스 퍼갖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뿌리면 그거 이제 코트야. 밀대로 밀어야 되는 손님. 그런 복도들. 캡틴 출신이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뭔지 알죠? 그런 이제 그 교실 복도가 있으면 항상 애들이 많이 하는 장난이 어깨를 딱 잡고 교복 마이 어깨 약간 살짝 뽕 들어가 있잖아. 그 부분 잡고 살짝 든 다음에 발을 톡 쳐요. 그럼 그게 이제 와사발이. 예. 아사발이 건다고 그거 연습한다고 조금 만만한 애들이 있으면 그걸 다 해요. 근데 이게 우리 학교뿐만 아니었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그 본 적 있죠. 예, 와사를 많이 걸어. 그런 그 복도 구조가 돼 있는 곳에는 잘 미끄러지거든. 그 저는 기절놀이 때는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 돼갖고 유치하다고 생각해갖고 그 안 했었는데 뭐 그런 걸 봤었고 아무튼 뭐 야인시대 막 유행하고 이럴 때라서 굉장히 좀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폭력에 물들어 있었어요. 예.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괴롭히고 나서 그 권력자가 뒤에 애들 구경하고 있는 애들 쓱 보면서 이렇게 피식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은 애들이 안 웃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 윤태훈 표정 좀 띠껍다 개이 새끼 일로 와봐 일로 와봐요 뒤질래니? 방금 표정 뭐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존나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 권력자가 그렇게 공감을 바라고 그럴 때 웃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제 기억에 굉장히 좀 찝찝한 기억이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그런 학교폭력 관련해갖고 이제 제가 방송에서 썰 풀다가 고소당했던 적이 있었죠. 뭐 어쨌건 합의해갖고 고소를 취하해줬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미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게 맞겠지만 예, 아무튼 결론은 아주 오래전 기억이라도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하고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예, 증거가 없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이 썰 풀어갖고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또 녹음기 돌리네 이럴 것 같아서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전남 예고에서 당했던 그 폭력들 예.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쿨타임 차면은 그때 또